그렇지. 이거 아니야, 혹시? 아니, 근데 주위에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. 딱 그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. 예, 가끔 친구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하거든요. 정 어려우면은 제가 직접 가서. 네, 해결을 해주곤 해요. 아, 실제 친구 해결사. 네, 여기 같이 오늘 온 친구도. 어디 있는데? 어, 저 잠깐만 네. 마이크 좀 해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? 애기 옷을 사서 한번 빨았는데요. 구멍이 난 거예요. 그래서 매장에 가서 교환해달라고 했더니 아저씨께서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억울했지만 저는 따지질 못해요. 네.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가자고. 그래서 세탁기를 돌리면 다른 애기 옷도 구멍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이렇게 요목조목 따지니까 아저씨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바로 교환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면 저희가 진짜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본인이 구매하셨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한번 우리 이영자 씨랑 한번 생선 많이 생선 파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. 네. 어머니 어머님이 또 생선 가게 아니 네. 지금은 너무 저기 아내분께서 점잖게 따져주시니까 네, 그러니까. 아내의 본성을 제가 드러내겠습니다. 그러니까 생선을 이제 샀는데 어려서 샀는데 그게 상한 거예요. 그게 아이고 어떡해요. 아우 아줌마 이거 제가 떠리로 사갔는데 아 생선이 좀 상한 것 같은데요? 상하게 뭐가 상해? 아 냄새 맡아보세요. 상했어요. 딱 좋아 지금 먹으면. 아이고 이렇게 먹는 거야 심심할 때. 아니 떠리라고 해서 이런 물건을 파시면 어떡해요.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셔야지. 아니 2만 원짜리 2천 원에 줬는데 그걸 이용을 하는데. 어떡해. 마지막에 그 저녁에 내가 다 가져가지고 생선이라는 게 썩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몇 개 싱싱한 게 있다고. 아줌마 그렇다고 제가 2만 원에 사가지 왜 2천 원에 사가냐고. 건 아니잖아요. 뭐라고요? 아 그러면 2만 원에 사가지 왜 2천 원에 사가냐고. 돈을 안 내고 급한 건 아니잖아요. 뭐라고요? 5개 생선 가격 그대로 가격 다 지불을 했잖아요. 아니에요? 무슨 얘기예요? 돈을 제가 안 내고 갔어요. 떠리라고? 아니 학교는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? 떠리가 뭔지를 몰라 떠리가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영자 씨가 컴플레인 하는 거 같아요. 아저씨는 뭐야? 아니 지금 아니 사장님 이쁜 여자가 오면 저희 양반의 무조건 그냥 대신해. 아니 지금 양반 그렇잖아. 떠리 넣으면 그렇게 살아. 어? 아 몇 마리 살았어? 몇 마리? 네가 누구 남편이야? 네가 누구 남편이야? 그게 남편이야? 절대 지지 않으세요. 진짜 근데 안 지지 않네요. 요목조목 안 지는데요? 그러게 말이에요. 저기 솔직히 예. 좀 무서웠죠? 네 지금 너무 무서워요. 그래 상대는 잘못을 드리겠어. 아니 상대는 이영자 씨가 주인이면 고객도 컴플레인 아무도 못해요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렇게 해서 보상받고 이런 이기는 심리가 좀 재밌고 좋으신 거 아니에요? 그래요. 아니요 제가 보상을 먼저 요구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. 그냥 좀 먼저 사과를 바라고 전화를 했거나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그냥 미안하니까 보답의 의미로 보상을 해주셨지 뭐 굳이 제가 또 마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매번 컴플레인 하시고 그러시면 그때 좀 귀찮거나 피곤하거나 좀 그러지 않으세요? 아 그런 상황들이 좀 불편하고 번거로운 건 사실인데요. 제가 직접 이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이로운 점이 있더라고요. 지금 결혼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? 제가 콜센터 교육 강사로 일을 했었고 콜센터 교육 강사요? 컴플레인을 고객으로부터 받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와, 이야, 그럼 뭐 그럼 100% 성공이에요? 100% 고수다, 뭐 이렇게 전화 그러면 아니요. 100% 성공은 아니고요. 얼마 전에 제가 성공을 못한 게 있는데 뭐요? 그건 좀 제가 실수였던 것 같아요. 뭐요?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. 2시까지 점심시간이었거든요. 그래서 2시가 지났는데도 시계를 보니까 진료를 안 하시는 거예요. 참지 못하고 이제 진료실을 확 열었어요.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너무 의아해하면서 저를 딱 보시는데 제가 순간 좀 민망하더라고요. 확인을 해봤더니 한 시계가 5분 정도 빨랐더라고요. 근데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문을 열었어요? 네. 어머 의사선생님. 혹시 무엇 또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? 발상이 뭐 무엇이에요? 발상이 우리랑 다르십니까? 아니 개인적인 공간이니까 지금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귓빨개지는 거 봐. 귓빨개지.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주장하는 아내가 있어서 정말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? 그렇죠. 잘못을 따지는 거는 좋죠. 정말 좋아요. 근데 옆 사람 싫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, 그게. 한번 마트를, 대형 마트를 갔어요. 세일하잖아요. 얼마 안 남은 유통기간. 와이프가, 야, 싸다, 그래갖고, 샀어요. 하여튼 내일까지더라고요. 랩을 딱